안녕하세요. 저는 루오봇 염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팀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간과 사람, 네트워크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창업지원 O2O 플랫폼 회사입니다. 1998년에 설립되었고 국내에 56개, 중국에 2개, 베트남에 1개, 총 5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중국 진출의 최상의 교두보입니다. 염성은 기아자동차가 입주해 있어 파생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중산업원이 있는 대표적 친환 도시로 기업 및 개인이 진출하기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판단하여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2주 후에 가족들을 염성에 모신 적이 있는데 직접 와보시고는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염성시와 염성경제기술개발구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또한 염성에 입주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었고 저희 센터가 염성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7년 오픈 이후로 30여 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졸업기업은 6개로 현재 성급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에 중앙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중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염성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전폭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이 염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서 국가급 인큐베이터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성시 정부와 개발부의 지원하에 로봇 염성센터가 중심기지로 입주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중국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과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